살살 녹는 이 맛에 반한 사람들 가득한데 얼마나 버셨어요? 약 한 7억 정도? 7억? 되게 많이 버신다. 대게로 되게 많이 버셨네요. 그리고 이 대게를 새로 싹 하시나 봐요? 네, 뭐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화재가 나가지고 그렇죠. 뭐 영업한 지 불났으면 한 두 달 쉬고 피해는 많지 뭐. 일단 건물 한 절반 정도는 뭐 그려놨다고 봐야 되니까. 작년에 부부를 찾아온 불청객,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였죠. 그러나 부부에게는 불행이 아닌 새로운 도전의 불씨였습니다. 이번에는 입이 떡 벌어지는 음식을 보여주겠다는 아내. 기대가 되는데요. 전복 대갈낙지. 전복 대게 갈비 낙지. 이름이 좀 그래요. 내 이름은 전복 대갈낙찜. 낙지 위에 갖은 채소와 양념을 넣어주세요. 갈비 넣고 빠질 수 없는 명품 대게 다리도 듬뿍 올려주고요. 그리고 새우, 아니 심지어 전복까지. 마지막으로 특제 양념 한 번 더 넣어주는데 아따, 이게 몇 가지냐. 정말 새도 새도 끝이 없네. 언제 이 많은 것을 다 먹을까나. 부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? 사랑했네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. 자작하게 끓고 있는 냄비 위에 당면과 각종 채소들을 넣고 마무리를 해야 한다나. 와우, 이 아름다운 푸짐한 자태. 대게와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환상의 호흡 자랑해 줍니다. 이것이 바로 세상 어디도 없는 착하면서도 푸짐한 요리. 경주 와서 이거 안 먹고 가면 발병 나겠어. 뼛속까지 시린 날 온몸 녹여주는 화끈함에 반하고 푸짐한 양에 또다시 빠져들게 만드는 전복 대갈낙찜. 이건 쑥이가 찜합니다요. 한번 젓가락이 닿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맛. 이것이 기적이다. 기적. 쑥에게도 기적을 내려주셔서 기다린 자에게 축복이 있나니. 이 환상의 매력에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? 양과 맛의 건강까지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은 전복 대갈낙찜. 보기만 해도 쑥이 기운이 솟아나요. 쑥이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한 입만 주면 안 될까나? 맛도 맛이지만요, 고향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. 대게랑 새우가 큼직큼직하니 맛있고요. 반찬도 다 여기서 손수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 알차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아내는 바쁘다 바빠. 짜잔,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주 쉴 틈 없이 움직이고. 남편도 바쁘다? 에헤이, 여기도 웃어놈, 저기도 웃어놈. 너무하다 너무해. 아유, 이러면 섭섭하죠. 애구머니나 이제는 방에 누굴타고 여유 있으세요. 아유, 어떡하나. 좀 권위적이고 이렇지 않아요? 대단하지 뭐 그거는. 원칙 완벽주의자. 그래 보면 돼. 아이고, 아내 쉬지도 못하는데 힘드시죠? 토닥토닥. 너무 잘해 가나? 예. 수고 많네. 고개는 이게. 고맙습니다. 고기만 넣어주셨어요. 하식처럼. 아니 그게 왜요? 아니 들어와다 좀 도와주든가 뭐 좀 하든가 뭐. 오죽했으면 우리 PD가 옆에 그냥 얼굴만 보여주세요. 아이고, 부부가 다 돼가네. 힘든 일 다 끝났네. 이제 뭐 기회가 할 부위구나. 안해보 네, 내일 끝났네. 어디 가요 또? 나 이제 또 저 안에 손님 많아가지고 한번 봐야지 또 잘하는가. 수고하시오. 원래 저래요. 또다시 사라진 남편. 혹시 이 안에 있으시나 들어가 보는데. 오마나, 잠자는 숲속의 남편이시네. 그만 일어나세요. 이유가 이거예요? 우리 남편은 커피를 남기고. 커피가 참 써 보이네요. 어이, 원래 잘 안 도와주세요? 예, 도와줘요. 잘 도와주는데. 네. 지금 내가 바쁘니까 이제 내가 하고 서로 한 번씩 해요. 표정은 썩게. 그래요? 자리를 피하시는데. 아, 솔직하게 얘기하세요. 안 도와줘요.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 후 호텔 요리사였던 남편과 경주에 정착한 아내. 타지에서 30여 년을 버틴 가장 큰 힘은 사랑이었습니다.